다육식돌입니다. 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네, 키핑장에서 또 분갈이를 하려고 요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요 아이는 저기 햇살 다육에서 또 사장님이 이렇게 이쁜 아이를 하나 주셔가지고요 데리고 왔고요. 네, 고수틴데 요렇게 지금 완전 목지라가 됐죠. 판은 통판으로 철화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화, 네, 철화처럼 되어 있고 얼굴은 다 쌩얼입니다. 네, 이런 엄청 달달 묵어가지고 이쁜 예, 고수티를 하나를 또 분갈이를 해보겠고요. 예, 요 아이는 나핀의 철화라고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크면서 나핀의 얼굴이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뭐가 될지 아주 지금은 아주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이 화분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예, 요 큰 화분으로 옮겨주려고 예, 꺼내 왔습니다. 예, 이 아이는 키운 지는 제가 22년 12월 달, 예, 12월 24일쯤 이렇게 분갈이를 방울토로 했는데요. 이렇게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요 조그만한 거 심어줬는데요. 이렇게 넘쳐 나갔습니다. 엄청 잘 엮이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예, 클, 앞으로 클 아이 같아요. 이렇게 촘촘하게 성장을 하고 있네요. 오, 방울토로 분갈이한 아이인데요. 요렇게 아주 폭풍 성장을 했네요. 아주, 오, 엄청. 컸죠. 네, 22년 12월이니까 한 8개월, 9개월 됐죠. 네, 9개월 만에 또 분갈이를 하게 됐습니다. 와, 엄청 커졌어요. 짱짱하고요. 예, 네, 근데 나핀의 얼굴은 안 나와가지고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 두 아이를 분갈이를 또 한번 해볼게요. 네, 분갈이는 방울토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흙을 한번 털어볼게요. 네, 고수띠는 여기에다 심어주고요. 네. 오, 엄청 무거웠어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모래흙인 것 같습니다, 모래. 완전히 모래흙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와, 오, 엄청 오래, 오래 묵은 아이 같이 보입니다. 네. 뽑아질지? 아우, 안 뽑아지네요. 네, 흙은 완전 모래네요, 모래. 네, 이렇게 뽑았습니다. 와. 흙이 완전 모래예요. 이 아이를 흙을 털고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 이렇게 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아이, 여기, 요 화분에, 앉혀볼게요, 요 화분에. 오, 딱입니다. 요 화분이 딱이에요. 오, 너무 멋있는데요? 네, 요렇게 심어보고, 요 아이는 또 한 번 더, 요 아이도 흙을, 꽉 차가지고, 붉은 마사도 안 보이네요, 하나도. 너무 커졌어요. 완전히. 엄청 잘 크네요. 굵은 마삭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엄청 컸네요. 8개월, 9개월 만에. 이렇게 해서. 붉은 마사는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요. 방울토로 심은 아인데요. 뿌리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완전 떡, 네, 떡시로 떨어지듯이 완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오, 엄청나죠? 방울토로 분갈이했던 아입니다. 예, 이 방울토도 제가 또 재활용을, 네, 할게요. 오. 뿌리가 엄청 좋네요. 우와. 뿌리가 이렇게 좋아요. 저는 이제 뿌리를 거의 잘라버리고 거의 없게 해가지고 심었는데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잔뿌리가 나왔습니다. 예, 이 흙이 좋다는 증거죠. 예, 이렇게 요 흙도 제가 재활용을 하게 이렇게 한쪽에다 놓고요. 하엽을 좀 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엽을
타협이 많이 밑에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오, 엄청 생겼죠? 타협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예, 네, 요 하엽 떼고 올게요. 네. 방울토로 분갈이를 할게요.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입니다. 네, 방울토는 다육이가 방울방울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써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네, 흙 좋은 거는 다 아실 텐데요. 한번 이 흙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육이가 건강해지고요.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오, 수영이 멋있죠? 그렇게 심으면 될 것 같아요.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매주 금요일이랑 매주 일요일 날 오후 4시 이후에 실시간 방송을 여는데요. 네, 실시간 방송에서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10% 할인을 해 주십니다. 10% 할인. 네, 10% 할인 받으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예, 가격은 여기가 이제 10kg가 이런 봉지가 세 봉지인데요. 이런 봉지. 예, 이런 봉지 보이시나요? 예, 이런 봉지가 세 봉지고요. 이런 봉지가 예, 세 봉지인데 10kg에 22,500원인데요. 25,000원인데 22,500원에 10% 할인해서 예,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흙값도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안 오른 가격으로 그대로 지금 1년 이상 계속 그 가격으로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예.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예, 요 흙에는 13가지의 재료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13가지. 예. 다육이들이 건강해지는 재료들로 해서 13가지가 배합이 됐는데요. 예. 면역력을 높여주는 흙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육이들이 건강해지고, 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듯이 엄청 폭풍 성장을 합니다. 요 흙으로 제가 분갈이했던 8개월 전에 분갈이했던 아이가 엄청 폭풍 성장을 했죠. 네, 그렇게 성장을 잘 하고요. 네, 건강해지는 배양토입니다. 다육이가 건강해지고요. 네, 면역력도 높아지고, 네, 무름도 잘 안 오죠. 그러니까 건강해지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저도 써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년, 거의 1년 가까이를 제가 이 흙으로 계속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 진짜 좋아요. 써보신 분들은 다들, 좋은 거 알 텐데요. 아직 안 써보신 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네, 흙도 이렇게 고르게 돼 있죠. 이렇게. 엄청 고르게 돼 있답니다. 이렇게. 크고 작고 알갱이가 다르게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정하죠. 고르게 일정하게 돼 있답니다. 요 흙으로 립톱스를 심어도 될 것 같아요. 립톱스를 심어도 되고, 예, 뭐든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멋있게. 예, 요즘에는 또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 들어가시면요, 통일날도 막 자주 특방을 여십니다. 한번 그럴 때도 들어가셔가지고 방울 또 구매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육이도 판매를 하고요. 화분도 판매를 하십니다. 너무 이쁘게 됐죠? 와, 너무 이쁘게 됐는데요. 여태까지 안 보였네요. 잘. 네, 이렇게 분갈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여기에다가 심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흙은 밑에 조금 깔아져 있죠. 그대로 여기에다가 심을게요. 방울토를 밑에 조금 깔고 뿌리 닿는 부분에 이렇게 깔고, 이렇게 제가 하엽 정리를 했습니다. 하엽 정리를 하고 뿌리는 요 정도 남겨놨습니다. 요 정도. 잔뿌리들 다 떼어내고요. 굵은 뿌리만 지금 이만큼 남겨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앉혀볼게요. 이렇게. 네, 일단은 흙을 조금 더 채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뿌리는 이렇게 살짝 문어발을
펼쳐가지고 문어발처럼 펼쳐서 이렇게 앉혀주고요. 이제 흙을 채워줄게요. 네,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네, 오, 이쁘게 분갈이 됐죠? 네. 오, 고스티가 이렇게 생장점 부분이 아주 핑크핑크하게 이쁘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쁜 아이를 저는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네, 이런 목대가 아주 꽃목대로 되어 있는 이런 고스티가 수영도 멋있죠? 이런 화분에 잘 어울리게 이렇게 딱 심었죠? 화분은 제가 있던 화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중고 화분. 그리고 여기는 라피네라고 데리고 온 아이인데 엄청 폭풍 성장을 했죠. 오, 어마어마하게 엮여가는 모습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꼬불꼬불 엮이면서 아주 촘촘하게 엮이고 있어요. 오, 엄청나죠. 네, 요런 아이 방울토의 힘인 것 같아요. 방울토에 엄청 촘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방울토로 분갈이했던 아이인데 8개월 만에 아주 폭풍 성장을 했어요. 8개월이 아니지 9개월이지. 네, 이렇게 분갈이 마쳤고요. 방울토로 했습니다. 방울토는 매주 금요일이랑 일요일날 오후 4시 이후에 네,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네, 들어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10% 할인을 받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